컴퓨터로 글을 써요라고 되어 있네요. 컴퓨터를 사용한 글씨의 쓰기. 컴퓨터로 쓰면 내용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동 복사 이런 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고쳐쓰기라고 하나 봐요. 고쳐쓰기가 편리해요. 그다음에 여러 장의 인쇄가 쉬워요. 또 그림 사진을 넣기 쉽고요. 글자의 모양이나 크기나 위치나 색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우진이 초대장, 예림이 초대장을 비교해 볼까요? 우진이는 색 종이, 색연필, 사인펜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줄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자로, 그지? 자로 선을 그려 놓았어요. 글자의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글자의 모양, 크기, 줄 간격이 잘 맞았어요. 예림이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림과 사진으로 꾸몄고요. 여러 가지 글자 모양이 사용됐어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글을 써본 경험과 좋은 점. 자, 좋은 점을 볼게요. 자료를 복사하여 조사 숙제를 활용한 적이 있대요. 인쇄가 여러 장 되어서 편리했대요. 손으로 쓴 글씨도, 그지? 스캔하거나, 그지? 잘 나오죠, 요즘은? 그죠? 잘 나와요. 컴퓨터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조사해 볼 거예요. 뭐, 그지? 항상 뭘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돼요. 그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고쳐 써야 되겠죠? 고쳐 써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컴퓨터에는 편집 기능이 있어요. 글자 모양 편집. 블록을 씌워 글자와 씌워서 글자 크기, 색깔, 모양, 위치를 보기 좋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글자를 그저 잡아가지고 보기 좋게 바꿀 수 있고요. 맞춤법 검사. 맞춤법의 잘못된 부분은 붉은색 밑줄, 이렇게 생긴 붉은색 밑줄이 켜져요. 이거는 한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글 2013뭐 이런 것 같아요. 지우기. 지우고 싶은 부분은 블록을 씌워서 그죠? 지우기 누르면 되죠. 블록을 씌우면 복사나 붙여넣기도 쉽대요. 수정한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림 넣기와 이동, 그림 넣기 단추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그림을 넣고, 그지? 마우스로 끌어서, 그죠? 어울리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요. 나의 꿈, 한복 연구가는 설명하는 글이네요. 종류가. 두 번, 허수아비는 만화가 하나 나왔어요. 자, 두개 나왔고요. 글의 특징은 도연이가 자신의 꿈인 한복 연구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쓴 글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료를 조사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써요. 그죠? 써요. 쓴 다음에 뭐예요? 고쳐 쓰면 되겠죠? 그죠? 순서는 저런 거예요. 글을 쓰기에 앞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요.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최소한. 그지? 저작권 보호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거예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글을 쓰면 돼요. 컴퓨터의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쓴 글을 고쳐 쓰면 돼요. 그림 사진을 넣어서 일러니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면 좋겠어요. 그림이나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하기 쉽대요. 알았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고마운 일을 떠올려보고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쁘게 편지를 써볼 거예요. 그죠? 쓴 다음에 다시 이쁘게 컴퓨터로 쓰나 봐요. 그죠? 만화. 겨울 내내 참새를 쫓아내고 곡식을 지키느라 바빴던 허수아비는 여전히 험상궂은 표정을 지은 채 외로이 서 있습니다.
우편 집회원 아저씨는 호수아비의 얼굴을 온화하게 바꾸어 그려주어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농부를 위하여 참새를 내쫓는 악역을 자처한 호수아비에게 우편 집배원 아저씨는 따스한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있어요. 인상 깊은 장면. 우편 집배원 아저씨가 호수아비 얼굴을 바꾸어줬을 때, 그죠? 고마웠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은 시간이 별로 안 돼서 요것만 하고.